트럭 모델의 이제 비밀 투표 원칙을 위배하고 전자기 표기에 연동을 한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제 오늘 제가 할 거고요. 기술적인 분석은 앞선 박수 의사님들이 너무 잘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간단하게 실제로 우리가 주고받은 서면, 국회에서 요구받은 그 서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성관이가 이 배추님 투표지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영상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것도 공개를 하면 할 건데 그것도 참 가관이에요. 억지로 해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입증을 했는데 그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파주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민생당이 아니고 한국경제당으로 나왔잖아요. 친박신당 한국경제당으로 나왔는데 뽑고 다시 뽑다 보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또 거짓 답변을 했는데 그럼 파주시는 어떻게 하라고? 이건 또 스티커라고 거짓말을 또 했습니다. 인쇄작업인데 그런 것처럼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 시흥시 보물상에서 발견된 투표지입니다. 이게 아마 7월 18일쯤에 토요일날 제가 아마 그때 블랙시위 한다고 집회에 있었는데 그때 막 바실리아하고 화면도 유지하고 막 많은 분들이 지금 정관위에서 일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19일 그 버렸다. 그 성관이가 고물상에 버리는 거를 따라갔더니 이 투표지가 나왔다. 어떻게 고물상에 이 투표지가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김준호라는 이제 성관이 사무관입니다. 사무관이고 이거는 경주 사전투표소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투표소와 달리 이 사무관이 중앙성관의 사무관이 가서 관리감독을 했었습니다. 투표관리감독으로. 그래서 도장도 이름이 그냥 김준호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왜 나왔느냐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성관이가 바로 이렇게 해명자료를 냅니다. 7월 22일 날. 이 투표지는 구역게 아니라 청량이다. 경주에서 하는 것이고 구역 투표지가 실은 오물상인데 이게 청량군이다라고 답변을 해버렸습니다. 이 언론 기사에 대한 해명에서 선거인의 지역구 투표용지가 정상 출력되고 비례투표용지 출력 도중에 투표용지 걸림 현상이 발생해서 인쇄가 중단되었으며 투표용지 발급기 앞뒤 커버를 열고 롤용지를 정렬하여 다시 작동하였을 때 비례대표 투표지와 지역구 투표지 각 1매가 재출력되었다. 청인과 도장들 확인한 결과 이거 아니죠. QR코드를 통해서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구여군이 아닌 청량군 사전투표지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중요한 게 또 하나 빠져있습니다. 투표록과 개표록이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을 또 빠뜨렸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게 있으면 투표록과 개표록을 확인한 결과 그 당시에는 이러한 현상이 있었다라는 것이 투표록에 적혀져 있습니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답변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이게 이상하다는 걸 다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죠. 그래서 경북 경주시 양남면 제2사전투표 현대차 경주연수원이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해명자료를 해서 하루 만에 바로 언론에 공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런 자료를 제출을 했어요. 여기 보면은 투표구, 등재번호, 세대주 여부,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주민등록번호, 투표 여부, 투표소명, 발급 일시, 지역구 비례, 뭐 이런 것까지 상세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양남면 제2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싹 다 제출을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전부 다 제출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통합선거의 명부의 일부 기록을 제출한 거예요. 이렇게 제출을 했다고 하면 제가 얼마 전에 성명 신청서를 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배추님 투표지 사전투표입니다. 사전투표용이죠. 그러면은 그와 관련 그 투표록 개표록에는 없었습니다. 이거 기록 제출해라. 저는 30분간 제출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장경화 박사님 그 사장님 말씀을 듣고 로그 파일도 바로 제출을 하도록 할 텐데 제출하면 됩니다.
이게 얼마가 걸리겠습니까? 10억을 전산금 공모를 했습니다. 우리 민경 의원님이 10억 공모를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우리 부반대에서도 10억 했죠. 일장 기초표제라고. 그렇게 돈 받을 수 있는 거 바로 확인하면 나올 수 있는데 못 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시흥시 보물상에서 받은 투표지는 바로 하루 만에 국회에서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것까지 제출했냐면 김준호라는 그 사무관의 출장 기록까지 제출했어요. 출장 기록까지 국회에 제출을 했는데 대춘입 투표제 관련돼서는 아무도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지금 증인신문을 해야 되니까 그 투표 관리관 인적 사항 좀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요청을 했고 오늘도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대법원이 요청을 해도 안 내고 있습니다. 안 내는 건 뭡니까? 결국 조작을 했고 부정선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사실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만으로도 이미 부정선거 결론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다만 이게 정말 우리가 2020 수상공 판결이 정말 중요한 판결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부천시 신림동 사건도 알겠지만 선관위가 국회에 어떤 자료까지 제출했냐면 여기 보면 최종 발급 시간입니다. 최종 발급 시간. 투표지가 그 시간대에 최종 발급 시각이 언제인지 이런 것까지 제출했어요. 국회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림동의 최종 발급 시간이 8시 2분입니다. 8시 2분.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엄청나게 이렇게 기다렸을 거라고 여러분 착각을 하고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6시 2분에 최종 발급 시간이에요. 기다린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관외사는 특별히 오히려 8시 둘째 날 6시 21분이 거의 대부분이 6시 금방으로 끝났다. 즉 뭐냐? 이거는 투표 용지의 발급 시간까지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도합선거 명부만 뒤져보면 대출인 투표지 발급 여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미지 파일도 저희가 제출하라고 얘기를 엄청나게 했어요. 그런데 한 번 안 하다가 겨우겨우 냈는데 사실 소송을 하면 이미지 파일을 대조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소송 당사자가 그 이미지 파일을 보고 아 이게 이상하다 맞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지금도 저희는 이미지 파일을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이미지 파일 그게 우리가 연수원의 경우에는 2020년 6월 28일자에 재검표를 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그런데 그때 설정된 시간이 언제였냐면은 2020년 4월 15일자로 세팅돼서 이미지 파일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결국 얘들은 이전에 이미지 파일을 주기 어렵거나 못하기 때문에 이미 삭제를 했거나 못하기 때문에 그 재검표장에서 활용받았던 그 파일이 그대로 4.15 때의 그 개표장의 파일이라고 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사실은 너무나 쉬운 작업이거든요. 제가 저번 변론에서도 그 당일 투표에 1년 번호지 뗀 거 그것만 단장 검증 가가지고 확인해보자 이랬는데 그런 것도 다 못하겠어요. 사실 그것만 해도 가짜라는 게 바로 판명이 되고 이미지 파일만 그냥 선거 모의서는 제기된데 그 다 확보해가지고 비교만 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4월 15일날 16일날 그 전자개표를 통과한 이미지 파일만 우리가 확보해서 그걸 가지고 배출 투표지에 있었는지 뭐 화살표 투표지에 있었는지 확인해보고 그게 없으면 가짜다 끝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간단한 작업조차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안 하고 있다.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투표지가 출력이 되는데 전국 투표소별 1인당 투표 시간이 오히려 사전투표가 훨씬 더 빠르다는 거. 15초 미만이 나올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79개의 투표소가 15초 미만으로 179 당일 투표는 15초 미만을 끄는 게 24. 이 말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미 투표지가 출력이 인쇄가 되어 있는 당일 투표지가 훨씬 더 빨라야 되는데, 투표지만 뽑는 데만 15초가 걸리는 투표소가 15초 미만으로 끊는다는 게 179개나 있었다는 것은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뭐, 이런 것들을
직접 활용할 수 있죠. 이 원형 보존된 건데, 이렇게 원형은 이렇게 동그랗습니다. 동그랗고. 네, QR코드와 관련해서 지금 선관위는 500만 개의 개인정보를 선거관리 시스템에 이렇게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합선거인명부에서는 명부시스템에서는 개인정보 수를 4,200만 개를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초창기에 이제 제가 이걸 살펴보고 온 건데, 여기 보면 보유해서 개인정보 수가 500만일 수가 없습니다. 선관위는 여기에 대해서 변명을 어떻게 했냐면은 후보자의 학력, 납세, 교육경력, 재산 정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500만 개는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전국의 투표수, 그 후보지가 선거구가 253개고, 그 비례대표 후보가 많아봤자 100명일 텐데, 정말 제대로 많이 해봐야. 그러면 몇 개입니까? 10명씩 투표해도 2,530개. 그 다음에 10개 정당에 100명씩 만약에 한다고 해도 1,000개. 만 개가 안 되는, 만 개가. 그런데, 500만 명이나 이렇게 한다는 것은 선관위가 따로 뭔가 이 개인정보를 관리를 한다는 거죠. 저는 이게 이제 QR코드를 통한 것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제 이전에 발표하신 분들께서 워낙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146조 3항은 이제 선거인, 성명, 기타 선거인을 출연할 수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고, 1년 번호는 바코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의 투표 용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무효로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두 개는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눈으로 봐도 그렇고 너무 명백하게 알 수 있죠. 근데 대법원은 판단을 장기화하게 하고 있습니다. 2017-47 이건 제19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입니다. 문재인에 대한 선거가 무효다라는 소송이고, 제가 소송 대리인단으로 참가를 사실 했어요. 그 작년에 그 우연히 와가지고 증거 보존도 안 돼 있고 이래가지고 이기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드루킹하고 여론 조작이라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만 밝히면은 사실 선거 무효조항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그 부분만을 해서 문재인이나 뭐 김정숙에 대한 증인 신문을 통해 가지고 무효주장을 해보겠다고 해서 제가 수임을 했었는데, 이 재판의 그 주심은 민유숙이었습니다. 민유숙이었는데, 민유숙이 재판을 할 때 원고 그 김필건이라는 국정원 주심인데, 그분이 그냥 한 30분에서 1시간 두 번 했는데 계속 욕을 했어요. 근데 한마디도 답변을 못하고 민유숙이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고 그냥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증인 신청서도 제가 냈거든요. 그 드루킹 판결과 관련해서 그 문재인하고 김정숙을 불러야 된다. 왜냐하면은 지금 여론, 문재인 후보자 측의 댓글 조작과 여론 조작이 있었다라는 것과 김정숙과 컴퓨터 장애 업무방해죄의 그 사실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대선과 연동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입증을 하면은 19대 대선도 무효라고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했는데 안 받아줬습니다. 아무것도 안 받아줬고 변론도 한 번도 열지도 않고 그냥 욕만 받다가 전 모르겠습니다. 다음 변론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판결 선고팀이 잡아버리고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는 혹시나 절대 그러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2020-30 판결도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동안 드러난 증거는 우리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여나 이번 증인신문에서 투표관리관이 와가지고 저는 일자기 투표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화상표 투표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투표소 투표록 개표록에서 그런 걸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진술을 해버리면은 선거 무효가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잖아요. 근데 지금 선관위 측에서 얘는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결국 우리가 부정선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증거를 더 만들 수 없다 라는 식으로 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것처럼 입증할 증거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천대엽 대법관이
나름의 양심은 있는 사람이라서 생각이 돼서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게임이고 2020 수 상공 판결이 지금 진행된 4.15와 3구 대선과 향후의 어떤 정권 정계 개편에 있어서 정말 폭풍의 소용돌이라고 생각돼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신중한 편이고 여기 보면은 이제 어떻게 판결을 하고 있냐. 각 코드 일정이므로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사용한 것이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에 위반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 2018수 20 판결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자체 선거입니다. 여기 2020수 선거 무효 소송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판결을 하고 있냐면 이제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라고 보기한 점, QR 또는 또한 2차원 바코드 일종이라는 점, 1차원 바코드로 표시하는 정보양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선거구명, 선거관리위원회 명을 담기 위해서는 2차원 바코드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 통상적으로 사용된 바코드라는 용어는 QR코드 등 2차원 바코드를 포함한 의미로 사용됐다는 점, 그리고 법원 판결문, 헌법재판 결정문 등의 인쇄되어 있는 2차원 바코드인 장애인용 음성변환 출력기 보호 역시 바코드로 불리고 있는 점 등의 비추어 보면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인쇄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위반한 선거관리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얘들이 이렇게 판결을 한 것은 정보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QR코드를 통해 가지고 이 투표지에 누가 기표를 했다, 이 사람은 그 1번을 투표했다, 2번을 투표했다라는 게 입증이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그 2019수 상공 판결과 4.15 총선에 대해서 전 국민들이 이걸 살피고 따진 결과 수많은 증거들이 축적이 됐죠. 더 이상 이 판결은 유지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1년 번호가 등차 정수인 숫자만으로 이루어져 한다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1년 번호의 숫자와 함께 알파벳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5구 대선하고 6.23 선거에서는 알파벳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정규 투표용지를 하는 사전투표 관리관이 투표용지 발급기로 지도위원회 또는 구시군위원회의 청인이 날리는 투표용지를 인쇄할 사진을 도장을 찍은 후 정당한 선거인의 교부한 투표용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전투표용지가 투표가 무효라는 주장은 어느 보로와 이유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이제 입증이 안 됐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이 QR코드가 유효다라는 그 것을 뗄 만한 충분한 사실관계가 전달이 안 됐어요. 그렇지만 이번 2020 수 상공 판결을 비롯해서 앞으로는 QR코드가 정말 비밀투표 원칙을 위배하는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이다라는 각종 증거들이 이제 많이 제출되었고 앞으로도 더 제출될 것이기 때문에 이 판결은 이제 더 이상 유지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깨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사실 그렇게 제출을 좀 했고요. 사실 뭐 이 선관위 측에서도 민주당 측에서도 이렇게 그 QR코드를 넣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계속 제기를 했습니다. 1년 제기를 했고 선거과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했고요. 그런데도 그 얘들은 먼저 강행을 했어요. 먼저 강행을 했던 것은 결국에는 부정선거를 하기 위함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실 저는 이제 그 선관위 측에서 제공한 2020년 12월 14일 검증날 종합선거인 기록과 관련된 내용에는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그거를 이제 집행정지 신청할 때 증거 기록으로 제출했다고 변협에 징계 청구를 했어요. 서울변협 그 선관위가. 그래서 제가 다시 고발을 해버렸는데 우리 장영호 박사님 그 내용까지 포함해가지고 QR코드는 사람을 특정할 수 있다. 얘들이 허위 사실을 쓴 것이다 해가지고 제가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그 다음에 위계 업무방해 등 고소를 했거든요. 고소를 했는데 오늘도 만약에 이걸 하면은 또 문제제기를 할 것 같아서 제가 여기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선관위가 이미 자기들이 제출한 증거가 이 각종 그 QR코드가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는 걸 이미 자백을 해버렸어요. 이미 자백을 해버려가지고 더 이상 이거를 숨길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는 범죄를 위한 QR코드를 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거는 사실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그 QR코드를 통해가지고 개인정보 유출될 수 있다. 아까 500만 개, 4200만 개의 개인정보. 이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현행법이 부합하지 않는 것을 해왔다. 네. 이전에는 이렇게 그 알파벳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나라, 각종 나라가 선거 무효가 됐습니다. 이미 한국산 전자개표기 때문에 키르기스탄 대통령 굴을 탔고요. 콩고도 시민 혁명이 일어났고 이라크도 난리가 났었죠. 그런 이미 그 엄청난 진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한국은 아직까지 조용해야 하나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키르기스탄 같은 경우에는 여당이 90%로 이겼어요. 총선에서.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사임했고 대통령 후임이 불탔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전자개표기를 통한 그 부정선거가 뭐 거의 외국에서는 실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에서는 이렇게 계속 누르고 있었나 싶어요. 제가 이제 2년 전에 TV조선의 탐사보도 7을 이번 3부대에서는 방송을 했지만 그전에는 훨씬 더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7시간을 방송을 했었어요. 7시간을 방송을 했어가지고 저하고 인터뷰를 했고 개인적으로는 그들은 한 뭐 수십 시간을 취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담당 기자가 그렇게 많은 취재를 한 끝에 저한테 나중에 뭐라 문자를 보냈냐면 변호사님 무섭지 않으십니까? 부정선거는 맞는데 무섭지 않으세요? 저희는 중단합니다. 그래서 고류를 시켰어요. 2020년 10월달, 11월달에 각종 추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성관위를 계속 거짓말하는 게 드러나고 이제 기자는 그걸 알 것 같은데 TV조선의 데스크는 덮어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중단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3구 대선에서 취재를 할 때는 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랬는데 어쨌든 방송에 나와서 너무 감사한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언론, 그 중에 이제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TV조선이라는 곳에서 그렇게 취재를 했는데 2020년 10월 달에 많이 따라서 저희 그 성관위 취재도 많이 했고 저희 뭐 기자회견도 취재했고 뭐 그 전자개표기도 하고 우편 투표도 그때는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기자가 그걸 취재를 했었는데 그 취재한 결과 무섭다는 겁니다. 두렵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답변을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뭐 공표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공표할 수도 있고 어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뭐 이번에 TV조선 그다음에 어제 복거일 그런 식으로 많은 지식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서 곧 드러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많은 사람들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말씀드리면 QR코드 4.15 때는 QR코드가요 당일 투표도 있었습니다. 당일 투표. 저는 그게 한 1에서 3% 될 거라고 봐요. 이 박순종 기자가 자기는 당일 투표 때 QR코드 있는 투표지에 투표를 했다고 얘기했고요. 원래 제가 같이 선거 그 소송을 같이 하려고 했던 권오현이라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권오현 변호사도 형 저도 당일 투표했는데 QR코드 했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그 QR코드 있는 투표지를 삽입을 했던 겁니다. 본투표에. 왜 그렇게 했느냐. 혹시나 모를 박빙의 경우에 QR코드 있는 투표지를 넣으면 기표 여부와 상관없이 그 QR코드하고 전자개표기와 연동을 해서 그게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다 1번으로 가게끔 채팅을 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것은 입증은 안 됐습니다. 아직까지 명백히 증명은 안 됐지만 분명한 사실은 QR코드가 있는 투표지가 본 당일 투표에 사용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경 의원님 같이 이렇게 초접종 구역이나 아니면 지령 곳이 명백한데 반드시 이겨야 할 곳에는 당일 투표에서 장난을 쳐야 되기 때문에 사전 투표지를 당일 투표에 넣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장기 투표지 천장이 나올 이유가 없거든요. 일장기 투표지는 모두 당일 투표예요. 당일 투표. 사전 투표뿐만 아니라 당일 투표에도 엄청난 장난을 쳤습니다. 3구 대선도 마찬가지입니다. 3구 대선에는 저는 이제
우리가 상부대선에서 1% 세팅으로 이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유시민이. 저는 뭐 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두려웠는데 그것을 우리가 바꿀 수 있었던 계기가 몇 가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제 사전투표가 이중투표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밝힌 거고요. 그 다음에 확진자 투표에서 그 이재명 기표된 투표지들이 대거 출몰해가지고 그들이 쪼개 만들었다는 게 또 중요한 점이고요. 세 번째는 당일 투표에서 본 투표수를 누락시키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걸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송파구만 얘기를 했지만 송파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러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쫄았던 겁니다. 이거 큰일 나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투표함이 또 이 개표소에서 엉뚱한 투표함이 들어오는 것을 또 일부 막았다라는 점이죠. 이러한 몇 가지 점 때문에 이재명이 1%로 이기는 게 0.7%로 지게끔 만들게끔 한 정권 동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부정선거는 제가 봤던 부정선거의 이 놈들은 모든 선거의 프로세스에서 예를 들면 선거의 명부 작성부터 해가지고 개표하고 그 증거인멸하고 재검표까지 그 모든 과정에서 부정을 다 저질렀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상부대선을 우리가 이기기 정말 기적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뭐 6.25 선거에서도 분명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QR코드 문제 이 부분은 이제 그 전까지의 판례에서는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번 아마 오늘 변론길 연기 신청을 위원님 했나요 지금? 네, 지금 제출을 지금 했습니다. 왜냐면 증인이 많아가지고 그 4월 29일날 증인이 증인이 안 와가지고 그걸로 뭐 입증이 안 됐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아니라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많은 국민들한테는 이제 부정선거 드러나니까 명백히 또 증인 신문으로서 끝나니까 그걸 막으려고 하는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엉뚱한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연기 신청을 한 거였거든요. 한 거였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이 QR코드 문제도 판례를 바꿔야 된다고 또 한 번 더 강력하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